이런 팀이 아닌데 혹시 광주 열심히 광주에서 막 신나게 홍대 공연하러 온 팀들도 그러면 저런 팀이랑 같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오늘 되게 신나는 아 안 들려요? 아 되게 신나는 밴드예요. 굉장히 드러머가 엊그저께 입원을 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홍대에서 그 차에 치였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멀쩡은 한데 이번은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제부터 갑자기 어쿠스틱 공연을 하게 됐는데 아니 저희도 그래서 되게 어색해요. 네, 지금 어제 한 시간 연습하고 오늘 아까 공연 오기 전에 부랴부랴 홍대에서 합주시 있어서 합주하러 하고 오는데 홍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철역으로 오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전 광주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홍대에서 네, 오는데 뭐 기차가 뚫렸다면서요. 97번 그래서 공연하는 거 아닌가요? 광주 광주 되게 먼데 90분이면 가깝잖아요. 저희가 광주로 가는 거야? 아, 근데 90분인 건 좋은데 90분이 되는 걸 타려면 비싸잖아요. 그 KTX 타야 되잖아요. 그쵸? 시간은 빨라졌는데 돈은 많이 내야 돼요. 네? 뭐라고요? 펀딩한다. 차비 펀딩이야? 저희가 소속사가 없는 팀이라서 저희는 자체 운영이에요. 앨범도 펀딩을 하는 중이라 광주에서 펀딩하실 분들이 있어요. 차비가 더 많이 들겠죠? 다음 곡 하나 해볼게요. 다음 곡은
또 저의 곡인데 위로 라는 곡이에요. 잔잔한 발라드. 눈은 차갑고